자,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최근에 인기 검색 코인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스택스 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리플 다음으로 검색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려 도지코인과 솔라나 검색량을 능가하는 수치인데요. 왜이 스택스 코인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스택스 점진적으로 모아 가셔야 되는데요. 자, 최근 스택스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메인넷을 정식 활성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는 스택스 코인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거래 처리 속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업그레이드이고요. 비트코인 가상머신의 운용이 가능해지고, 자, 이에 더해서 비트코인 기반의 탈중앙 금융과 관련 디어플리케이션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스택스가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그 입지를 다질 걸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최근 스택스는 나카모토 발표 이후에 점진적인 하락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이 개인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가격이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3월 달에 나카모토 기대감으로 5,200원 선까지 급등했지만 연이은 나카모토 실패와 알렉스 코인의 해킹 이슈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스택스가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스택스 코인 기반의 밈 코인입니다. 웰시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밈 코인이 최근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인은 비트코인 최초의 밈 코인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단기 1억 원을 돌파함에 따라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솔라나 밈코인 다음으로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웰시코인 같은 경우는 스택스 기반의 최초의 밈코인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데요. 자, 특히 현재 가격이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스택스 나카모토 메인넷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스택스가 정상 가격을 찾는다면 이 웰시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최소 10배 이상 급등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 또한 소액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웰시코인 지금 저점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은데요.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부자,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웰시코인 관련 백서와 더불어서 거래 방법 매뉴얼까지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 웰시코인은 웰시콕이라는 강아지를 모티브로 만들었고요. 자, 시간 증명이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증명은 신뢰와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서 프로젝트가 소유자에 의해서 주도되어 분산되고 지속적인 미미코인을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탈중앙 생태계 내에서 이 스택스 코인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자, 스택스가 비트코인의 생태계 내에서 그 입지가 넓어진다면, 자,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이 얼마나 크게 급등할지 가늠할 수가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웰시 기반의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바닥 구간이고, 올해 3월 달에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2차 폭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이렇게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올라타시다가는 고점에 물리실 확률도 굉장히 크고, 저점에서 잘 선점하시면 그 수익률이 정말 레버리지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260억가량 되고요. 특히 웰시코인 재단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조만간 거래소 상장 소식까지 발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맥시 거래소와 스택스 기반의 알렉스 레이브라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자, 웰시코인 자세한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부자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자, 망설이시면 늦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주셔서 꼭 정보 받아가시면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스택스 계열의 밈코인 중에서 웰시코인과 쌍벽을 이루는 이 레오코인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스택스의 창시자인 무딥 알리가 키우는 고양이 관련 밈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레오코인의 현재 가격 구간도 거의 바닥대로 상당한 폭등 가능성이 있는 밈코인이고, 스택스가 나카모토 정상화 과정에서 폭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레오코인 폭등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자, 그래서 웰시코인 말고도 레어코인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도 위에 번호로 부자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웰시코인과 레어코인 구매 방법 메뉴를 같이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알트코인 무턱대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알트코인 절대로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60% 가까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미넌스 지표가 역대 3년 이후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버리면 알트코인들이 크게 비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알트코인 혼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특히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역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불장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 이전에 시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택스 민코인의 시드를 불릴 수 있는 핵심 단계가 있으니까요. 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위에 번호로 부자, 부자라고 문자 주셔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